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식빵 위에 치즈 한 장 얹어주세요. 거기 마요네즈. 칼로리가 걱정되나요? 아직. 여기에 치즈 한 장 더. 여기서 그만두면 악마가 아니죠. 그 위에 설탕 갑니다. 치즈 두 장, 마요네즈, 설탕까지. 정말 악마네요. 이제 구워요. 설탕이 치즈의 짠맛을 잡아주고 마요네즈가 치즈와 설탕이 싸우지 않게 감싸면서 죄악감을 느낄 만큼 너무 맛있어요. 단짠 밸런스가 최고랍니다. 이상 일소 팁의 맛있는 일본 가정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